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파이어. 오늘의 볼 컨텐츠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통발 컨텐츠를 간간히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존 간게 또 통발을 안 놔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브리님이랑 장주랑 통발을 총 4개를 좀 시끄러워. 공사를 그냥 즉석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통발을 4개를 딱 해가지고 2개는 아마존 강에, 2개는 아마존 살기슬에 한번 넣어서 잡히는 거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진짜 통발이 안 잡힐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시도는 해봐야죠. 자,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고. 이해 좀 부탁드려요. 통발 던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저게 저희가 이키토스에서 산 닭 미끼인데 어때요? 야, 보통 이런 리액션 안 하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하면 돼, 여러분. 왜냐면 통발은 냄새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생물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에이, 캡틴. 충성. 충성. Can you try some mail? 자, 그래서 저 닭미끼를 넣어서 아마존 강 쪽으로 가서 두 개를 먼저 던지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던질 기슭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 그림. 자, 여러분, 여기서 통발에 닭을 넣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발 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퉁 튀어 올라서 로추 박을 거거든요. 자, 오, 됐다. 로추 박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주가 지금 우산 통발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 야, 이거 뭐 들어가겠네, 이거는. 아우, 생강 냄새. 아우. Is that crawfish? 네. C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존 가재 같은 거 한번 잡아서 먹어봐야지. You know electric here? C. 아, electric here? 오, 전기 뱀장어가 있다고 합니다. Can I catch that? Maybe.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아마도라는 말을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실패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우와, 닭씨. 이야. 우와, 개 썩은내나요. 자, 여러분, 요 생닭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우와, 야, 이거 많이 들어오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딱 넣고. 자, 요 밧줄 대한민국 라이소에서 사왔습니다. 요거를 건 다음에 지금 한번 더 바로 날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일단 가운데 줄을 자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일단 줄 하나 묶었고 여기에도 마저 묶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던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새끼하고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전기뱀장어도 있고 가재도 있고 많이 산다고 합니다. 저기로 가면은 제일 깊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카약 물 푸고 있습니다. 물이 빨리 퍼요. 가라앉아요. 빨리 I'm scared. 중간중간에 카약 타시는 분들이 물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빼도 끝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름해가지고 캡틴 협찬 하나 해드려야 되나. This boat how much? Dollar. Like $2,000. 이야, 비싸다. Frank give you a one boat present. Yeah. No, he is liar. 오, 저기도 여러분 너무 좋은데? 분위기 미쳤죠, 여기? Hey, why you smile? He is a liar. 놓을게요. 예, 먼저 넣으세요. 버려. 자, 잘 가라앉는다. 수심이 여기 4m 제일 깊은 데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걸 끝까지 한번 볼게요. 계속 떨어진다. 오, 깊다, 진짜. 진짜 이 정도면은 뭐라도 잡힐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러면은 줄을 이런 나뭇가지 묶어줄게요. 야, 이 아마존 강 가운데서 이렇게 묶고 있다니.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마저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냥 야, 그래. 줄을 잡아주면서, 왜냐면 얘는 통발도 딱 안착돼야 되기 때문에. 오, 깊다. 계속 내려가는데? 다 왔어. 이 줄도 이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마존에 와서 통발 이렇게 생각나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묶었고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와보고 오늘 밤에 별게 안 잡혔다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and next morning. Yeah. I want check too. I think you're genius. You're Korean. What's that? 우? 아? What's mean? 우? What's mean? 우? 아이, 우가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저렇게 통발 설치했고,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통발을 하이킹하는 코스에 약간 계곡 같은 물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catch baby alligator, can I eat? No legal? It's illegal, my friend. 아, 야, 불법이래요. 악어는 어차피 여러분 시장 가면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악어를 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세 악어 in Korean. 물 마셔. 물 마셔. 그래. 오늘 어때? 오늘 어때? 엔 좋아. 좋아. 자,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27년 짬밥의 현지분도 굉장히 더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you Korean. 자, 여러분, 이제 산 기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하이킹 코스로 들어가면 통발을 던질 곳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산속 통발 포인트로 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기가 막혀. 오, 와, 여기 하나 던지면 여기는 거의 100%인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제 브루님은 민물 전용 통발 가져와가지고 기가 막힐 수 있어요. 또 여기 미끼 아예 이게 있네. 여기다가 닭을 한번 지금 바로 인서트 해볼게요. 삽입. 달려보시. 이거 냄새 너무 심해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와, 이거 캡틴. 와, 역시 서슴없으죠.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넣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예. 땡큐. 아, 냄새. 빨리 던져요, 그냥. 아, 냄새. 아, 트라이 그래. 못했다. 이 정도면 간당간당하게 돼요. 괜찮아요? 구멍만 물에 다 들어가면은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이스. 감사합니다. 괜찮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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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료 하나 두고 나머지 하나는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What? 토토파바보. 자, 여러분 저쪽에 더 깊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분들도 추측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뭔데요? 우와 얘는 왜 흰색이에요? 똑같은데? 탈피한 지 별로 안 된 건가? 완전 얼마 전에 뭐 아모드 밀리패드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색깔만 다르고. 알비노인가? 그럴 수도 있고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와 여러분 신기하죠?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여워하거든요. 이게 밀리패드라고 하는 건데 혹시 그 곤충아무니에서 분양을 하고 있나? 아 그 곤충아무니에서요 여러분들. 이 밀리패드가 종류별로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일반 밀리패드부터 그림 네 덥석 물어버린구만. 끊는 것도 황금. 이번에는 편집될까봐. 성훈아 편집해. 우와 이게 뭐야? 무당벌레 아니야?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본 버섯벌레 아니에요? 버섯벌레 같아 근데. 그죠 뭔가 버섯벌레 같죠. 네, 와 너무 예쁘다. 먹을 순 없겠죠? 저런 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만졌다가 손에 갑자기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세요. 바로 한번 담가 볼까요? 어제 이거 고무라 전기뱀장 괜찮지 않아요? 전기뱀장 올라타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아니니까. 아 그럼 안 되지. 자, 여러분 지금 던질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통발 일단 세 개만 던져보도록 하고 오늘 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밤에 봐요. 나타나다. 자 여러분 이제 밤이 됐고 사약을 타고 통발 있는 장소로 갈 건데 제발 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밤에 또 악어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박쥐도 방금 날아다니고. 오 박쥐 박쥐 피싱 배 피싱 배 yeah. Eat fishing yes 아하 피싱 배트라고 해서 물고기를 먹는 박쥐라고 합니다. 오 신기. 악어도 보면 대박인데. 야 똥탱이 우리 이렇게야 너 왜 쫓아오냐. 집에 가 악어한테 먹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 자 제발 아마존에서의 통발 과연. 자 올라옵니다. 오 제발 제발 뭐야 뭐야 오, 뭐 있긴 있어 오, 맥이다 오 야 잠깐만 저거 정의된 장어요? 아니 꼼장어 뭐야 우와 자 여러분 지금 이상한 녀석들 잡혔거든요. 이거 뭐예요? 꼼장어 아닐 거 아니야. 꼼장어잖아요.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얼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지금 피라냐랑 붕어 같은 애랑 맥이랑 What's that? No electric? No. 와 이거 꿈틀거리는 거 뭐예요? 오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이게 얼굴인데 네. 너무 신기한데? 진짜 꼼장어 같아. 중요한 거는 닭고기 없어졌어요. 오 뭐야? 아 닭고기 없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얘 일단 한 마리 넣고 얘네는 다시 그냥 미끼로 넣어두고 아침에 확인해볼까요? 오케이 자 얘는 그냥 여기다 바로 떠줄게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다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지? 진짜 비주얼은 여러분 꼼장어인데 눈이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자 두 번째 통발은 부르님이 한번 건져볼게요. 와 근데 다른 것도 피라냐랑 캣피쉬 이런 거에 잡혔는데 희한하게 다 죽어있었어요. 죽어있을 리가 없는데. 자 이제 우산 통발 입구가 많았어요. 자 과연 아 무거워. 무거운 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와 이게 뭐야? 싹 다 피라냐. 메기들이다. 메기들이 있어. 어 뭐야? 꼼장어 또 들어있어. 우와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꼼장어 빼고는 다 죽어 있어요. Is it the water snake? Water snake? 물뱀이래요. Can I eat? Is that poison? No poison. 자 여러분 지금 매티니스 종류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매티니스고 여기 붉은 빛을 도는 이게 피라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 워터 스네이크만 살아 있어요. 저 메기도 한 마리 살아 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아 있습니다. 그 애가 들러붙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잔뜩 쫀 게 뭐냐면 혹시 전기 메기일까봐. 전기 안 쏜다. 와, 제가 아마존 고대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많이 커지는 종류 같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이 커지는 종류 중에는 이렇게 생긴 애는 없어요. 와, 여러분 아마존 메기입니다. 자 이제 워터 스네이크 한 마리만 꺼내보도록 할 건데. 와, 우리 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오 이거 FE 냄새가 왜 나냐? 철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이 있어요. 이게 워터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분들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다시 담궈놓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확인해볼까요? 근데 이거 확실히 여기 피라냐가 엄청 먹었네. 아 피라냐가 지금 다 뜯어놓은 구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던지고 내일 네. 아침에 확인할게요. 네. 여기 안에 저거를 먹으러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고 요 녀석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자 퍼가지고 물을 조금 담아놓을게요. 물을 조금 담아놔야 살 것 같거든요. 메기 뺄까요? 그럴까요? 그냥 네. 왠지 메기 때문에 상할 것 같아서. 쟤네 뭐 피부에서 붓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맞아 꼼장어의 가능성이 크다 그럼. 자 메기야 너는 살아라 띵. 그러니까 뭔가 얘네 피부에서 꼼장어 같은 끈적한 그런 게 브린이 아까 만졌을 때 나왔죠? 네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나와서 혹시 전멸을 한 게 아닐까. 와 일단 신기합니다. 우선은 성공했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마저 보고 뭐 또 잡힌 거 있으면 없고 얘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잠깐 키워지자. 와 여러분 이렇게 워터스네이크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니 입이 되게 그냥 상어입 같네. 눈도 있고 다리는 없어요. 어? 지느러미가 살짝 있네. 이게 되게 영롱하지 와, 않아요 근데? 되게 영롱하고 너무 키워보고 싶어요. 두 마리가 이게
이렇게 한 곳에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귀엽네. 이렇게. 입도 되게 귀엽고 꼼장어는 입이 굉장히 징그럽거든요. 빨판처럼 생겨서. 맞아. 수염도 있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엉덩이. 이거 엉덩이. 엉덩이 이거 엉덩이. 입이 여기요. 입 보세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워터 스네이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요. 다 뼈가 없어졌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피라냐는 뼈는 안 먹거든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피라냐가 다 죽어 있었어. 죽어 있고 눈이 조금 태화돼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피라냐가 죽은 느낌으로 시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얘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런 생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집으로 가서 내일 아침에 저거 마무리로 한번 걷어보고 산기슬에 둔 통발 있잖아요. 그것도 내일 같이 아침에 싹 다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어젯밤에 다시 던져왔던 통발을 아침에 걷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궁금한 게 닭변을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고 어쨌든 그 안에 죽어있던 피라냐들이 미끼가 돼가지고 또 어떤 생물이 잡힐지 모르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정글로 괴롭고 왔네. 가장으로 여러분 어제 산키스레 있는 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요거는 하루 풍 묵혀둔 거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물이 불었네. 오오오 아 송사리 있겠다. 렛츠고 걷어주세요 브리니. 어? 뭐 있나보다. 오오오 어이 뭐 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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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튀어. 오! 일렉트릭 길. 어? 일렉트릭 길. 아, 아, 아 손대 손대 브리니. 아니 아니야. 오 개 많은데? 뭐 개 많아요 지금. 개도 있어 개. 개도 있다고? 오 야, 뭐야. 물방개도 있다고? 대박이네요 여러분. 어제 여긴 안 보게 잘했습니다. 근데 닭이 또 없어진 것 같거든요. 와 뭐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잘 보이게 봉지 위에다가 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뱀 잡으라고 막 놀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거 통발 한번 털어볼게요. 열어봐서 한 조씩 잡고. 자 일로 일로.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뭐 많습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미꾸라지도 있어. 이게 뭐야? 비단개처럼 비슷하게 생겼네. 우와 걔 진짜 예뻐요 여러분. 걔가 되게 동그래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풀어줄까요? 예, 얘는 풀어주시죠. 어 뭐야 저기 맥이 있어. 잠깐만 다 털어야 돼.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생김새를. 우와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맥이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작아도 다 맥이류가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와 딱 보면 여러분 되게 고대어처럼 생겼거든요. 보이시죠? 이빨 엄청난데? 걸려볼까요? 울프피쉬에요 울프피쉬 거의. 우와 여러분 이빨 보이시죠? 네. 우와 이거 진짜 울프피쉬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꼬리 부분이 울프피쉬가 아니라 약간 아로하나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그리고 왕우렁이도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왕우렁이랑은 조금 다른데 훨씬 얘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물방개랑은 아예 똑같이 생겼죠? 조금 더 다르지 않죠? 네. 저 똑같은 아조인 것 같습니다. 오 그냥 우리나라에 약간 관상으로 나오게 생겼거든요. 진짜 예뻐요. 또 키우고 싶어요 뭔가. 자, 여러분 근데 비늘 보시면은 되게 딱딱하게 갑옷처럼 생겼거든요. 비늘을 한번 만져볼게요. 와 비늘이 여러분 엄청 억센 비늘입니다. 여기 보세요. 손으로 그냥 비늘만 갖다 대고 반대로 밀어도 그냥 밀릴 정도로 굉장히 억센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한데. 다른 거는 다 거의 비슷한 종류예요. 요 빨간색 이 종류 있죠. 플러스 미꾸라지 요 정도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확이 있어서 너무 와 씨, 말이 안 돼. 이거 다 먹어야겠다. 스네이크 피쉬. 아 스네이크 헤드. 가물치. 자, 여러분 가물치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비슷하네. 꼬리도 그렇고 가물치가 육지에서 지느러미 이용해서 걸어다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와 꼬리 부분도 지금 보니까 가물 치네 이거. 야 이게 걸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 걸어가는 게 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가물치를 영어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하는데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가물치예요 가물치. 그리고 우리 캡틴께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물치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밟힌 거 같아요. 오 쉐. 자 여러분 그래서 큰 것들만 챙기고 작은 것들은 놔주도록 해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야 미안해 이거 눈 좀 잠깐 치워봐. 어 그래 잠깐만. 어 됐어. 큰 것들만 조금 챙겨서 이따 한번 숯불 같은 거에 한번 구워 먹어볼게요. 얘까지만 딱 챙길게요. 나머지 애들 작은 애들이거든요.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잡혀줘서 고마워. 좋은 경험했어 아마존에서. 어 다 살아있어요. 근데 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없네. 도대체 닭뼈는 누가 먹은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육식을 하는 거라서 가물치가 사실 육질이 굉장히 질겨요. 엄청 육고기 같거든요. 얘도 살이 땅땅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러고 킵. 자 이제 또 다시 넓은 데 한번 가볼게요. Hey, Captain, what time is now? Night 20. 어, 예. 우리나라에 해시계가 있다면 여기에는 개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개시계. See you, your pet. Yeah. I put my watch in the water. Yeah. 잘가. 자 다음 통발 바로 거들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배에 탑승해 볼게요. Get in. I have a question. If I put in the water in my hand, no 피라냐? No. Got. 아 피가 나야 피라냐가 문다고 합니다. 피라냐들이 이는 샌데 겁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어 무서워. 안돼 나랑 손잡아야 돼. 헬로. 뭐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원숭이. 저기 원숭이가 있어. 뭐야 애완 원숭이인가. 와 너무 귀여워. 저거 지금 잡고 있는 거 보세요. 부럽다. 나 진짜 원숭이 키우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착했거든요. 이거 한번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 통발이죠. 네네. 어제 피라냐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는데 올라온다. 뭐야. 오.
어제랑 똑같습니다. 닭이 없으니까 우선... 더 이상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90%가 피라냐입니다. 아 브루님이 두 번째 성발 일렉트리 1 제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기뱀장어입니다. 다른 것도 괜찮은데 전기뱀장어가 신기하니까요. 올려 제발 제발. 어 뭐야 다 없어졌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누가 들어와서 먹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달이 먹었을 수도 있고. 아 수달일 수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뱀장어 같은 놈이 들어왔다가 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뼈나 이런 거 전부 다. 자 이제 잡은 녀석 들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캡틴 땡큐. You're welcome. You're handsome. 자 여러분 여기 피라냐 조그만 거 한 마리 살아있거든요. 자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 있고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이잖아요. 이건 페루블랙이라고 하고 앞모습은 생김새 굉장히 똑같습니다. 엄청 작잖아요. 지금 거의 납자로만 하거든요. 그래도 와 이 숨겨있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 손가락 쳐보세요. 어 싫어.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많이 잡아봤는데 물뱀 두 마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가물치가 너무 많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딱 두 마리 두 마리만 먹어보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어 예 어 너무 크다. 어 예뻐. 진짜 가져와서 키워보고 싶어요. 자 예 어 야. 자, 여러분 이 두 마리 생기고 지금 집에 있는 물뱀이랑 같이 네 마리랑 한번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땀나. 그래 얼굴에 땀 좀 보여주세요. 렉시. 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물뱀 먹어도 되냐 물어봤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현지인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No eat like a plastic. 아 플라스틱가 돼서 but it's the good. 아 it's okay. No poison? No, not the venom. No, Jimmy. No. Yeah, yeah. No poison? No poison. Okay, I will try. 여기 주민분이 드셔보셨는데 플라스틱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맛이 없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먹는 건 상관없다고 합니다. 독은 절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건데 어떻게 먹을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삭라삭. 캡틴, I want 쭈쭈쭈쭈. Eat. 어, 야. 자, 여러분 여기 분들이 아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You clean or she start for clean? Yeah, yeah. You. Me, me, you? Me. Yeah. Why? 왜요? Yeah. 자 얘를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요 녀석 어야야야야야야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자 요 녀석 먼저 손질을 할 건데 스네이크헤드가 입이 굉장히 세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색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살이. 자 그래서 얘를 손질할게요. 이거 죽이는 거 좀 잔인하니까 제 얼굴 찍어주세요. 와사 아우 일단 여러분 내장 깔게요. 내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식어종들이 내장이 별로 없고 살이 찰지거든요. 그래서 피라냐 이런 것도 엄청 육질이 고기 같고 굉장히 맛있는 육질이에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두 개 다 하고 싶죠? 네. 브레인 머리가 좋아요. 아, 내 기절 한번 찍지 마. 안 찍어도 돼요. 미안해. 자 드디어 왔습니다. 한 쌍인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노땅 먹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안에 가운데 여기 있죠. 자, 이런데 지금 혈관이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마존에 손톱을 길러왔습니다. 손톱으로 조조조조조조조 장주야 너 카메라 각도 진짜 기가 막히다. 장주가 다큐멘터리 꿈나무거든요. 자연 다큐 있죠. 아마존의 눈물이나 이런 거. 지금 아마존에 이만한 카메라 들어가서 혼자 쩔쩔매면서 등에 목이 다 물리고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곤 좋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얘 점액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씻어도 계속 미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살 보면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살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손질하고 있는데 주방장님께서 요 소스를 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고수랑 양파 당근 이렇게 섞어서 굉장히 맛있는 향신료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여러분 얘 같이 이렇게 비벼줄게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이거는 이렇게 잠깐 쟁겨두고 자 이제 워터스낵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잡아 들어 올려볼게요.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뱀이에요 뱀. 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장어처럼은 안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뱀에 훨씬 가깝게 생기긴 했어요. 눈도 띵 이렇게 있고 입은 약간 상어 느낌? 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이 없다 그러고 점액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약간 찐득거리는 점액질이에요. 뭔가 물 것 같아서 겁나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뭔가 좀 큐트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거. 눈이 귀엽게 생겼어. 눈이 좀 큐트해. 자 여러분 여 녀석도 손질을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손질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아마 부탁을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똥꼬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저는 나 이거 입인 줄 알았어. 처음 이게 입인 것 같아서 꼼장어인 줄 알았어요. 꼼장어 입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빨판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성장어 입이 막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빨 네. 엄청 많고. 근데 이게 뭐야 다쳤어. 뭐야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근데 먹어 먹어도 된대요. 내가 허락 맡았어. 노 포이즌. 녹이 없다 그러고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처음에만 나나봐요. 약간 생선 비린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손질할 건데 캡틴한테 부탁해야겠습니다. 캡틴 I want to help. 다. 아 우리 캡틴 진짜 헌터분이 이분이세요. 너무 잘 타주시고 와 야 이걸 어떻게 손질하시? 아 머리를 날리시는구나. 장어랑 비슷하네요 손질. 어 장어랑 비슷해. 그리고 여러분 손을 닦았는데 꼼장어처럼 이렇게 점액질 보이시죠? 이렇게 남아요. 근데 얘가 신기한 게 장어는 물거든요. 얘는 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 질깁니다 여러분. 오 I'm scared. 아 앞에가 내장이 있구나. 이거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뱀이야 뱀. 진짜 뱀이에요. 진짜 뱀이라 그랬어. Water snake.
보면 볼수록 도롱뇽이랑 닮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만약에 다리가 퇴화된 그 도롱뇽 있잖아. 그 다리가 없는. 몸이 길고 다리가 한 요만하게 달려있는 그 도롱뇽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 역시 헌터분이 손질을 할 줄 아십니다. 오, 벗겨진다. 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와우. 우와. Like you. Is not you? No. 오, 쉐. 꼼장어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살이 되게 애매해요. 좀 말랑말랑한, 탄탄하진 않아요. 물컹물컹하네요. 물컹물컹해. 엉덩이를 자른다가 아까 빨판처럼 생겼던 꼬리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내장이 있나 봐요. 어, 근데 너무 잘하신다. 와, 여러분 저기 내장 나오고 있거든요. 오, 쉐. 자, 여러분 내장 지금 오, 야. You really a hunter. 장어처럼 얘도 내장이 엄청 길게 있나 보다. 아, 그리고 이 여성분이 장주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Do you like him? Bad. Do you like him? Yeah. Do you like? 장 좋겠다. 네? 쑥스러워하네. 얼마 전부터 장주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됐죠? 이제 여러분 한번 씻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손질을 다 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물뱀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땅땅하지 않고 굉장히 말랑거려서 지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한 마리 더 마저 손질해서 바로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What, Captain? What's the point? 아, she... 아. 지금 둘이 눈 맞았다고. 아, 지금 둘이 눈 맞았다고. 아니에요. Do you know K-pop? India. Who? Singer. BTS. 피, 땀, 눈물. And? Strike-X. Strike-X? Strike-X. Felix. Felix. 아, 지금 찾아주신대요. 아, 아. Like him? 와, 닮았네. Do you want marry? 아! 야, 장주야, 너 여기 캡틴해랑 결혼했어. 우리 올 때마다 방갈로 하나씩 줘. 나랑 부르니. 자, 잡아드릴게요. 그래, 자리 잡고 있어. 자, 이제 공짜로 아마존 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마리 싹 다 손질됐거든요. 한 마리는 좀 작은데, 뱀보다는 확실히 장어 딱 그 느낌이죠, 여러분 보셔도. 그리고 미국에서 잡았던 곰치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입니다. 와, 근데 이게 맛이 어떨까? 자, 일단 얘도 똑같이 여기에 같이 한번 버무려볼게요. 들어가라. Can you say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저 현지화 되고 있습니다. 초조조조조조조. Can you say 초조조조조조.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장주랑 결혼할 거니까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서. 고추장 넣으실래요? 고추장 좀 넣어볼까? It's Korean food. Do you know 고추장? 키 몇 퍼센트? 아, 어 됐어 됐어. It's very interesting. 어, 아, 아. Do you like him? 페이크다. 자, 이제 바나나 입에다가 딱 현지 느낌으로 먹어볼게요. 예, 이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스를 요렇게. 와, 현지네. Oh my baby sleep.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요거 싸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딱 하고. 아, 세우는구나. 그리고 요거 저기 있는 풀 있죠. 저거를 따와서 또 이렇게 한번 묶습니다. 자, 그리고 야,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This is Amazon. 이거는 숯불구이에요? 찜이에요. 숯불찜. 숯불찜. 왜냐면 요 바나나 잎이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에서 이 바나나 잎 수분이랑 같이 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다려보고 다 되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나요? 나삭. Can you try it? 먼저 물어볼게요. 어? If she can, he very. 그럼 이제 들어서 살 건가요? 진짜 만약에 저거 먹으면 장주랑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자, 여러분 기다려볼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나는 어떤가? How about me?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I'm already married. There's no problem here. 아, 은혜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장난친 거야 은혜야. 나 때리지 마. 자, 지금 이게 라면 줬거든요. 저기 진짜 페루 사람이 한국 라면 줬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어, 어떤 거? 결혼 조건. Hey, hug, hug, hug. Yes. 라면으로 입어주세요. 자, 여러분 장주가 썸 타는 와중에 아주 기깔납니다. 와, 물이 엄청 떨어져요. 지금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번 익혀서 먹어볼게요. 어, 섹시, 섹시. 아, 잘하신다. 잘 받아주시네, 그래도. This in Korean. This, Korean, 한국말로. 고추. 고추. Yeah. Yeah. Yeah, 고추. 롯데다. Why ask me this Korean어? 고추. 아니, 왜 물어봤냐? Spanish what? That. Pico. Pico. 아, 이런 것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You pride? Pride you big? 고상, 고상. 고사! But he very strong. Translation.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돼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불러보자. 네, 우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태웠는데도 으스러지지 않고 줄처럼 풀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Help me, thank you. 우리 엄마. 엄마 고마워. 엄마 이제 어떻게? 고마워. 오.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는데 이거?
와 개쩌는 냄새나 여러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물치. 근데 가물치를 비늘 말고 속만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속 있죠.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존 가물치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가물치 초베르. 되게 질긴 우리나라 가물치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육질이 질깁니다. 만졌을 때도 제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육식 가물치도 구워서 먹었을 때 약간 불고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쫄깃쫄깃해가지고 딱 그 느낌이에요. 불에 한번 드셔보세요. 초베르. 맛있는데? 맛있죠? 그냥 생선 같죠? 좀 그냥 밥이랑 먹으면 어 그러니까 같은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봐 장주야 먹어봐. 초베르 되니? 초베르? 맛있지? 아니 살짝 쫀득쫀득? 쫀득쫀득하지. 이게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 살코기 좀 더 먹을게요 이거. 진짜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존심 버리고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추룩추룩.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맛있는 거 먹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맛 없을 것 같거든요. 저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우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뭐야 뼈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다 뼈야 만져봐. 그치? 당목. 오 진짜 당목 같아요 여러분. 자 보리님 먼저 한번 먹어보네요. 오, 야 코에 들어가겠다 얼굴. 왜 이렇게 질기냐? 엄청 질기죠? 어때요? 오, 진짜 당목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진짜? 그래 살 느낌이야. 왜 저러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잡고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마존 워터 스네이크입니다. 아마존 뱀. 제가 언제 또 뱀을 먹어보겠어요. 사실 산에 있는 뱀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대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개맛있는데? 갈비 맛인가요? 맛있어요? 이거 개맛있는데요? 완전 그 살이 있는 닭껍질을 먹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충격이에요. 살아있을 때 만졌던 약간 말랑말랑한 그 부분이 이렇게 질기게 되는데 그냥 콜라겐 덩어리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장주야 먹어볼래? 생긴 게 에일리언 그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처럼 생겼어요. 먹어 뜯어. 자꾸 뜯어. 그렇지. 맛있게 먹었다. 먹어봐. 아우 맛있다. 야 진짜 맛있지. 이거 그거다. 아 그 그래 뭐. 아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아 이거 뭐였지 이거. 아 그거 있잖아. 한입도. 아, 그래. 그래 이거. 그 고기를 뭐... 먹다 보면 살짝 겉에 약간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딱 씹었을 때 뜯어 먹는 느낌. 그래 맛있다. 맞아 그 맛 같은 맛이요. 나도 한 번만. 진짜 먹어야겠다. 멋있어요. 초베르. 그래 우와. 와우. 와. 진짜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라고 한 거는 그런 거를 잘 안 먹나?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더 작은 거 이거 마지막으로 딱 뜯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살 초베네. 야. 와.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여기가 진짜 아마존입니다. 제가 뱀을 먹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장주 말 들으세요. 맛있겠다. 아마존 살면 뱀 뜯어먹고 뭐 맛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먹을래 장주야? 네 먹을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종료하지 마세요. 아마존에서 랜드폰이 안 터져서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 기괴한 녀석을 찾아보니 무족영원이라는 녀석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워터스네이크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녀석은 양서류입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한 것은 공룡 시기부터 살아온 양서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꼬리에 독을 제거하고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리발.